자, 이거는 텃밭인데요. 이렇게 큰 텃밭이죠. 자, 이거를 단축구멍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단추가 있는데 이 앞에 단축구멍을 한 개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수선에서 단축구멍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어수선 교실에서 쉬운 것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축구멍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개 해볼 겁니다. 여러분, 어수선 교실에서 단축구멍 하는 법을 배우시고, 겨울에는 돗바 같은 게 단축구멍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없어도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서 배워서 여러분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축구멍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단축구멍을 할 때는 단축구멍 크기만큼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단축 크기만큼 이렇게, 여기 접치는 분량이 돗바는 4분의 3 아니면 1인치예요. 아주 두꺼운 옷 같은 걸 1인치를 해주는데요. 옷은, 모든 옷은 이 접어지는 분량을 4분의 3을 해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분의 3 띄워 단축구멍 길이만큼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그은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가늘게 두 줄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박으면 서로 뜨기 때문에 실이 풀리면 안 되죠. 실이 안 풀리게 튼튼하게 해주려고 우리 단축구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축구멍 하기 전에도 이 천을 잘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축구멍 반을 미싱으로 박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안 받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기도 힘들고 또 실도 풀리고 이러면, 천에서 실이 풀리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옷을 할 때는 이렇게 그렸으면 이 두 줄로 한 8분의 1 간격으로 두 줄로 이렇게 촘촘히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한 줄 박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8분의 1 간격으로 또 한 줄을 박아주세요. 되도록이면 촘촘히 박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풀리지 않죠. 자,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박았어요. 박았죠. 보이시나요? 자, 두 줄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잘라내고, 지금 겨울이라서 단축구멍 하는 것도 많이 들어와요. 단축구멍 여러분들 가게 많이 들어오죠. 자, 옷 수선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밖에 있죠. 이 선을 동그랗게 이렇게 단축구멍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일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요. 이제 칼로 한번 잘라볼까요? 칼로 자르면 여기가 일정하게 반드시 잘라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밀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멍이 생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단축 구멍만큼 이렇게 길이를 딱 잘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지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줘도 좋은데요. 없으면 이제 단축 구멍을 가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내세요. 이렇게. 약간 이쁘게 구멍을 이렇게 내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밑에가 안 잘렸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내주고, 여기는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구멍을 동그랗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이게 번지로 여기를 뜰면 동그랗게 되죠. 이제 번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단축구멍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단축구멍 만드는 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구하기가 힘들죠. 구하기가 힘드는데 단축구멍 실로 하면 더 이뻐요. 단축구멍 실 좀 반들거리거든요. 근데 없으면 이제 자기 천에 맞는 색 실을 네 겹으로 끼워가서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단축구멍 하는 바늘도 약간 이보다 8번 바늘보다는 좀 두꺼운 바늘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걸 사용하면 실기 같은 게 힘들죠. 자, 제가 이 실을 잘 못 끼냐면요. 저는 큰 바늘을 안 쓰거든요. 8번 바늘에다 실을 4겹 끼려니까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요 정도. 이 손에서 이 어깨만큼, 다음 어깨만큼 올 정도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끊어요. 네 겹으로. 그 정도 되려면 이거는 이제 실을 두 번 입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몇 인치가 정도 되냐면은
이 실이 거의 한 20, 그냥 30cm는 돼야 돼요. 30cm.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실이 최소한 엉크러지지 않도록 초치를 해서 다린다거나 아니면 실을 당겨주든가 이렇게 엉켜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래 해가지고 이제 반죽구멍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겨울에는 돋바 같은 단춧구멍 치러 많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단춧구멍이 할게 많아요. 자, 이렇게 들고 이제 이렇게 실을 여기 이렇게 박아줬죠. 그러면 바늘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끼워 보세요. 이렇게 끼고 실을 한 줄을 여기서 한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뚱뚱해지면서 바늘 단춧구멍 이뻐지거든요. 다 이렇게 한 줄을 딱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바늘구멍을 이렇게 끼워서 양옆에 또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또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 줘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실이 양쪽에 이렇게 다시 또 걸어졌죠. 걸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실이 한불또 걸어졌죠. 이렇게 현지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잡고, 자, 이 끝에서부터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바늘을 한번 실을 하면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실을 잡아 당기는데 여기서 잡아 당길 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줘 가면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줘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옥수수 이빨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계속 촘촘하게 이렇게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단춧구멍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기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실은 저이 실은 지금 여기 계속 걸려 있죠. 두꺼운 실 여기가 걸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한번 돌려서 이렇게 당길 때는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당겨 가는 거예요. 보고 있나요? 자, 이렇게 단춧구멍 만들어 줍니다. 자, 단춧구멍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천으로 단춧구멍을 입술처럼 만들어서 만들어주는 단춧구멍도 있고요. 또 입술을 갖다 삼각 모양으로 한쪽은 입술, 한쪽은 없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천으로 돼서 미싱으로 박아서 뒤집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죠. 이런 걸안할 때는 그 단춧구멍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천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천이.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이게 실로 이렇게 단춧구멍을 만드는 방법이 더 편하죠. 왜냐하면 천이 없어도 하니까요. 실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춧구멍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단춧구멍이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할줄 알면 사람들이 옷 갖고 와서 단춧구멍 만들어 주세요 하면 다 거리낌 없이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을 한번 돌려서 빼고 계속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동그라미 끝에까지 왔으면 그때 이제 모양을 또 동그랗게 만들어 주면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자로 올 때는 가지런하게 옥수수 이빨 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끝까지 와요. 딱 끝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보이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약간 일자로 이렇게 모양을 완전 각을 딱 만들어 주고 나서 인자는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이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동그랗게 돌리죠. 끝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단춧구멍 한쪽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또 이렇게 만들어요. 시장 근처에나 부속집이 가까이 있는 데는 단춧구멍 쳐준 집이 있어요. 부속방에서 많이 만들어주죠. 그러나 그런 게 멀리 있는 가게들은 그 단춧구멍 만들어 가기 힘들죠. 그래서 잘안 하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 줄 알면 그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한번 봐가지고 이해를 하면 자주 만들어 보면 이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이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기계가 발달 안 했을 때는요, 의상실에서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양복점에서도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기계가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 세상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 다 기계가 다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계가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해보세요. 이렇게. 바늘이, 실이. 단추구멍이 크니까 실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해야 돼요, 실을. 이 바늘은 지금 30cm 실이 안 됐어요. 40cm는 돼야 했어요, 바늘이 실이. 좀 작아요. 그럼 여기 모양이 안 이뻐지죠. 다시 실을 다시 끊고 다시 하면. 그래서 길게 하는데 지금 꺼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이 짧아졌죠. 단추구멍이 커서 그래요. 이건 덧발아서. 그럼 여기서 다시 끊을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실을 끼워 갖고 하겠어요. 그러면 단추구멍 모양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을 끊겠습니다. 걸어 갖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남았어요. 안성이 안 됐어요. 조금 모자랐어요, 실이. 자, 실이. 그래서 단추구멍 실은 40cm는 좀 작은 거 할 때, 이 돗바라서 큰 거라서 단추구멍 실이 좀 작은데, 항상 남는데 작았습니다. 자, 한번 더 할게요. 실을 한번 더 끼겠습니다. 실이 한 40cm는 돼야 돼요. 이거 30cm 했더니 작았어요. 이제 그래도 모양만 이쁘게 해주면 되죠. 이제 다시 첫 마무리, 끝 마무리하고 이 실을 잘 연결시켜서 이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충분하죠. 단추까지 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앞이니까, 자, 바늘구멍을 이걸 숨겨요. 이렇게 매듭을 숨겨야죠. 끊어졌으니까. 자, 숨겼습니다. 매듭을 이쪽에서, 이쪽에 시작해서. 자, 매듭을 숨겼어요. 안쪽에서도 안 보이게.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제 시작해야죠. 이렇게 아까 떨어진 부분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긁고 이렇게 긁고 시작하면 돼요. 촘촘하게 이렇게. 자, 실을 어떻게 당겨주냐에 따라서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가 이빨이 이쁘게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단추구멍 만들어요.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끝에 마무리 해줄 때는 이제 한번 뺑 돌았어요. 이렇게. 자, 끝에 마무리 할 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바늘을 놓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딱 당겨서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줍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이쪽으로 바늘이 들어오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 이 끝마무리가 잘 됐으면 이제 이 사이로 중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줘요. 자, 넣어주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이 됐어요. 자, 볼까요? 자, 단추구멍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단추구멍을 다 만들어놨으면 송곳으로 이제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듬어서 동그란 달팽이가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 만들었어요. 자, 보이나요? 자, 이렇게 단추구멍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쁘게 이제 다리미로 살짝 모양을 더 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 만들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추까지 한번 달아볼까요? 자, 단추 다는 방법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돗바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잠길 겁니다. 이렇게 잠기면 이제 단추를 이제 어디 달아야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추가 여기가 달려야죠. 중간에.
중간에 달리는데 이거 단추 구멍에서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단추가 여기 달려져야 돼요. 여 밑에. 여 밑에 딱 달려져야 되는데. 자, 돗바단추 다는 방법이에요. 자, 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단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고 단추를 실 사이로 단추를 이렇게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단추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천의 두께만큼 이 천 단추가 떨어져야 돼요. 이 오바의 두께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단추는 그렇게 달아요. 그리고 그 단추를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실을 여기 남아있는 실을 단추 두께만큼 이렇게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단추 지금 두께만큼 실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가 손으로 잡고 이거를 네 번을 해줍니다. 이렇게 단추를 그리고 네 번을 해줘요. 본 기본으로 네 겹 정도 해줘요. 그럼 바실이 여덟 겹이 들어가죠. 단추 한 개 튼튼하게 해주려면 한 번 더 해줘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단추가 이렇게 지금 덜렁덜렁하죠. 이만큼 이 두께만큼 이 그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고 여기다 돌리세요. 이렇게 튼튼한 이제 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단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단추가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자,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이제 손가락이 하나 조금 들어갈 동안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가지고 딸 감아준 다음에 다시 단추구멍을 바늘 밑으로 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단추가 튼튼히 달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단추를 있으면 달아주고 없으면 안 달아줘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만 잘해주면 단추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마무리하는 거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요. 자, 천을 약간 걸어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빼고 여기다가 단추를 두 번 감고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그럼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단추 달아서 다시 천으로 놓고 실을 끊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았어요. 자, 보세요. 단추가 딱 덜러붙지 않았어요. 이만큼 간격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 단다는 것. 여러분, 단추 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단추 잠가 볼까요? 그럼 단추 잠가 2000의 두께만큼 단추가 달려져서 단추가 잘 잠겼다 풀렸다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하고 단추 달고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추 달고 단추구멍 하는 것 해봤습니다. 예,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